안녕하세요, 왕손입니다. 현장에서 유도로 네. 아니, 많이 알려진 반영님이시죠. 전설이라고 하시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충남 홍성에서 유도관을 하고 있는 김용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세요? 제가 키가 183에 몸무게 한 120 가까이 돼요. 근데 제가 되게 작게 느껴질 정도로 키가 한 몇십이에요? 190. 키가 190이에요. 네. 제가 작게 보인다. 와, 어마어마하죠. 등치가.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오늘도 빈부푸드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음식은 알찬 꽃게 된장찌개, 그리고 돌문어 숙회를 이렇게 제공받아왔고, 이 음식과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 재미난 예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뿜뿜 뿜네. 아주 식감이 살아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초장을 안 찍어서 직접 본연의 소스하고 먹어봤는데, 저는 간이 좀 세기 때문에 약간 생각했습니다. 네, 맛은 기본 간장 베이스가 있어요. 네. 문어 좋아하세요? 문어 다 좋아합니다. 아우, 먹을 줄 아시네. 문어 맛이 식을수록 담백하고 쫀쫀합니다. 약간 문어만 먹을 때하고 또 다른 게 장어가 있으니까 식감이 아삭아삭하면서 뭐가 돼요? 초장의 그 센 그 품맛이 그냥 묻힌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양파랑 같이 먹는데 맛이 괜찮네요. 네. 이건 또 소주 한 잔으로 괜찮죠? 네, 제가 술을 마셔서 술 한 잔으로는 아주 이번에 꽃게탕을 먹으러 왔어요. 꽃게탕, 꽃게 된장찌개죠 이게. 근데 멋지게 괜찮네. 꽃게탕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그런 꽃게 맛이 아주 강합니다. 이거는 꽃게가 신선하지 않으면 이런 맛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제가 빈곡부도에 꽃게 처음 먹어봐요. 왜냐면 앞전에 꽃게탕을 했잖아요. 앞전 게스트가 꽃게 다 먹어서 하나도 안 맛을 못 봤어요. 맛있다 꽃게. 오늘 셰프님이 아주 불조절을 보내주셔서 간도 아주 좋고. 불맛이나요? 저희 셰프가 따로 있죠. 예. 이 셰프님이 메이크업도 하시고 요리도 하고 뭐 다 해요. 뭐 좋습니다 저는. 설거지도. 아, 설거지도 한답니다. 예. 이 문어 숙회랑 꽃게탕 이거 한 세트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고 캠핑 나가서 이렇게 해먹기도 편하고 진짜 깔끔하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알찬 꽃게 된장찌개가 오, 제 입만 딱인 것 같아요. 네. 된장찌개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게 꽃게 들어가니까 좀 많이 튀겨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참신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된장찌개랑 이 숙회 1세트 해갖고 저는 다음에 캠핑 같은 데 가있으면 따로 주면 또 이렇게 한번 먹어볼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게 과연 맛이 있을까? 맛있어. 꽃게도 진짜 싱싱해 좋지만은 이 맛이 나는 거는 가대기 소스 맛이죠. 네, 양념. 이 빈국푸드 양념이 정말 잘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다른 것도 많이 먹어봤지만
재료를 떠나서 이 가득이나 양념 소스 같은 게 정말 깔끔하고 어떤 건 또 맵게도 잘 하신 것도 있고 또 여기 소스 가득이 양념 너무 많거든요. 요즘도 너무 잘해주셔서 싱겁지도 짜지도 않고 상당하게 그죠. 그 조리 과정은 설명서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저 혼자 먹기 양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누나 같은 경우는 한 1인분 혼자서 한 6팩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 혼자 먹어야 돼. 든든히 먹기는 6팩 정도는 이게 지금 2팩인데 예. 2팩 갖고 저는 혼자 너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먹는지가 일반 부패자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걸 참고가 돼요. 예. 많이 드신 분들은 좀 넉넉하게 주문하셔서 넉넉하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숙회로 양을 채웠을 때 드시는 게 뭐예요? 물론 이제 뭐 다 먹기도 하겠지만은 예. 뭐 형님이나 저나 뭐 이런 뭐 먹는 사이즈가 있는 경우는 예. 그죠? 그렇죠. 이렇게 숙회로 먹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그냥 먹는 것보다 양파와 같이 추장을 찍어서 같이 먹었을 때 그때 제일 맛있었고 이 알찬 꽃게 된장찌개는 꽃게 맛이 진하게 우러나와 있습니다. 살이 그득합니다. 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먹을만하고 가성비 아주 끝입니다. 네, 이렇게 빙글포도 음식을 맛있고 왔습니다. 네. 맛이 정말 좋았고요. 매번 이렇게 음식, 좋은 음식을 제공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관장님과 함께 유도 및 여행 얘기를 한번 진솔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우리 관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흥성에서 유도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네, 전설. 네, 본인이 알려왔는데, 저 전설입니다. 홍성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홍성 연예인? 아, 김씨인 거죠.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유도 관장이라 들었어요. 네. 그 유도 체육관에서만 간략하게 하시는 일 좀 소개 좀 듣고 싶을까요? 저희 체육관에서 어느 체육관이든 똑같이 유도를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엘리트 팀이 없다 보니까 저희 체육관 한자밖에 없어서 저희 체육관에서 이제 엘리트 선수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생활체육으로 유도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지금 한 몇 년 정도 하신 분이에요? 1995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벌써 끝났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 운동보다는 생활체육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체육관에서는 엘리트 운동을 했던 그런 훈련 방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만의 스타일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는 제가 또래들보다 덩치가 좋다 보니까 많이 좋죠. 네. 네. 그래서 씨름을 집에서 시키려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씨름을 배우러 갔었는데 네.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엘리트 선수들 있는 데 가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데가 가서 하다 보니까 체격 차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을 누구지를 못해서 제가 체육 기술이 되는 거죠. 상처를 받아서 씨름을 포기를 했는데 저희 동네에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유도 체육관이 없었고 고등학교에만 팀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저희 집안 삼촌이 대전 체육대학교 유도부 졸업생이시고 지금 초원에서 체육교사를 하고 계신데 그 삼촌의 권유로 유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심정인가요?
일단 저희 동네 하면 불모지라고 해도 경성에는 네, 아쉽게도 제가 운영하는 유도반 하나밖에 없고요. 독점이네요 그럼? 독점인데 오히려 네. 네. 독점이라고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어느 정도 네, 선의 경쟁이 펼쳐져야 홍보 효과도 더 생기고 약간 경쟁이 돼야 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 스스로도 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운영을 하는 건 아닌지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다 힘들어 하시는데 뭐 체육관 같은 상황도 어떤지 요즘 네, 일단 코로나가 유행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관원들이 느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고 점점 이제 그만두는 학생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영업 중지를 시키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많이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관원 수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주 4회밖에 운영을 안 해요. 금요일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고향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평소에 안 마주치는 사람들이 금요일 되면 많이 마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전염병이고 또 이제 바이러스다 보니까 어떻게 전파가 될지 몰라서 체육관에 오는 사람들이 금요일이 좀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상담을 받고 운동하러 오는 사람만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어서 금요일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조금이라도 좀 신경을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에 초대하기까지 굉장히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대회가 있었다 하는데 어떤 대회를 하셨는지. 이번에 다녀온 대회는, 충남 도지사의 무대였고요. 예, 아무래도 작년에 대회를 한 번도 못 나가다가 올해부터 대회가 출시 됐는데, 저희 체육관에서는, 재작년, 2019년도에 출전한 이후로 첫 대회이기도 하고 해서, 나름 준비를 하느라 좀 많이 바빴습니다. 바쁘신 분입니다. 아있나 그리고 유도를 저도 이제 뭐 주변에 유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많이 접해보고 반대쪽으로 접해보기도 했는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유도를 배우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유도는 남을 뭐 공격하기 위한 그런 스포츠가 아니고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운동이다 보니까 일단은 몸이 튼튼해지고요. 자연스럽게 튼튼해지다 보면 자신감도 향상되고. 자신감, 좋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유도를 해서 단점을 취득하다 보면 나중에 경찰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좀, 시험에 도움이 그런 직업을 선택할 때도 좋습니다. 유도 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요.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 정도.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좀 자랑스러웠던 적이 사실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건 선수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늘이 내려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메달을 따는 게 16개 이제 시도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체육관에 제일 고량급 유학생이 선수를 충남 대표로 선발하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밥만 먹고 운동한 친구들 때문에 떨어졌는데 과연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도 저희 아이한테는 너는 충분히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만 다 보여줘도 우리는 후회 없는 공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지고 있었는데 준비한 걸 못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한 번만
보여주자. 한 번만 해보자. 그랬는데, 준비한 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반이라는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상대 선수는 그때 당시 뉴욕은 지금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점수 체계가 절반, 한 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지만, 그때 당시 유효 절반 한 판이 있었는데. 아, 지금 유효가 없어지네요? 그렇죠. 아. 유효는 이제, 유효가 아무리 많아도 절반 하나를 따면 유효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효를 두 개를 따여서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절반을 획득을 하니까, 저희는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바빠지죠. 근데, 이제 그 선수들 급히 이기고 있다가, 시간을 얼마 안 남고 지니까, 급하게 들어오네요. 급하게 들어오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오는 거를 똑같은 기술을 또 써서 또 절반을 획득해서 이제 한 판으로, 절반 합쳐서 한 판으로 이제 이기고 이제 8강에 진출을 했는데 8강에서도 학생이 허벅다리 절반으로 이기고 주결승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메달권에 들어가서, 졌어요. 기베스에서는. 아유, 실력차가, 워낙 커서 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그 대회에서, 순간에 메달을, 그것도 학교 팀이 아닌 체육관에서 출전한,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던 선수가, 메달을 획득해준 거에 대해서, 엄청,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뒤에 남학생인데, 남학생은 사실 더 입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전국 엘리트 대회에 출전을 해서, 물론 그 친구는 소년체전은 아니지만, 일반 엘리트 대회에 출전을 해서, 비록 3등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일반인인가 보다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근데, 분명히 많을 텐데, 일반인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덤볐다가, 이렇게, 아니면은, 덤빌 리도 없겠죠. 예, 덩치볼 봐도. 네,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아, 그런 에피소드라면, 사실 일반인들하고는 절대 그런 일을 저희가 만들지 않고요. 그렇죠. 만들 수가 없죠. 네. 다가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반인들하고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친구 중에 복싱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아, 복싱. 아, 복싱은 무섭죠. 복싱은 타격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사실 술을 먹고 실수를 해서 10이 아닌 10위가 붙어있는데 저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말자 했는데 이제 쫓아온 거예요 집에까지. 아, 그 친구. 네. 한번 붙자. 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하는 게 잘못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복싱 선수한테 한두 방 원투 제대로 맞으면 아무리 등치가 커도 피곤하고 되기 때문에 잔디밭으로 일단 끌고 갔죠. 내가 그냥 얘기를 풀으려고, 대화를 풀으려고 거기 가서 대화를 하는데 대단없이 가드를 올리고 가드를 올리고? 네. 저도 나름 원투를 배워봤기 때문에 저도 같이 쳤죠,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밀고 들어오는데 조금을 의료기술을 사용해서 고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만하자고 해서 그래 어떤 걸 하자고 그만하자 그렇게 하고 상황 전혀 빠르신 분이세요. 네. 결국은 유도가 복싱을 이겼다. 그런 건 아니에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을 이겼다. 또 현명한 대답입니다. 네. 어느 종목이든 유도가 복싱보다 강하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피하셔야 됩니다. 운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아, 나는 모르니까. 네.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니 유도가 최고다. 아닙니다. 유도는 예시 좀
여름 시장에서 내려 끝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시작도 끝날 때도 맞아요. 저도 이 주변에 유도하시는 꽤 있어요. 여러 형님들도 있고 동생분도 있고 하는데 진짜 다들 예의가 정말 인성이라는 게 정말 잘 이렇게 지도체로 하잖아요. 이렇게 잘 갖춰져 계시고 정말 바라요. 네. 정말 바르고 술 먹을 때 빈틈이 없을 수도 안 하시고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도 전혀 그런 힘도 없고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진솔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남자에도 그런 것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분들 덕에 좀 유도전 얘기를 이렇게 기동량 하기도 많이 하는데 되게 참 좋고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동하신 분들 되게 존경하고 되게 많이 응원하고 좀 파이팅 응원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행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 또 관장님께서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처녀랍니다. 네. 아, 코로나 때문에 저랑 함께 네. 해외여행 가본 적을 하시고 그래서 국내 여행지로 두 군데를 제가 한번 추천받고 싶어요. 네. 국내 여행지로 어디가 좋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여행을 사실 많이 못 다녀봐서 우선적으로 저희 국내를 살짝 소개를 동네가 어디죠? 충남 홍성입니다. 아, 충남 홍성 충전의 보자. 충남 홍성 무슨 보자냐? 충전의 보자. 충전. 예. 아, 저희 홍성은 네, 백야 김자진 선생 생가 있고요. 네. 또 그 만해 한동훈 선생의 생가가 유명한 이제 생산물 선생. 또 홍성에서는 역사 인물 축제를 항상 개최를 하는데 의외로 네, 유명 인사들이 많이 태어나고. 지금은 그 홍성 유명인사 좀 예, 관장님이시라고. 아, 제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홍성 가까운 근방으로는 수덕사라는 큰 수덕사가 있고요. 우리 또 선생님 또 불교죠. 네. 산채정식이요. 오셔서. 네. 홍성 좀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역 상으로는 홍성이 아니라 예산으로 들어가고 예산으로. 있어서 아 어쨌든 가깝잖아요, 그렇죠? 네네, 바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사실 땅끝 마을 해남 네, 못 갔습니다. 또 다시 저희 체육관 아이들 얘기가 또 잠깐 드려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저희 학생들이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계신데 아이들을 데리고 해남까지 자전거 여행을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네. 다른 일정 때문에 그 일정을 자전거 타고 해남까지. 네네. 와. 그래서 저는 그 일정을 같이 소화하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과장님 정말 2박 3일 동안 힘들었는데 또 가보고 싶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아버님께서 사실 전문가들은 홍성에서 해남까지 하루면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출발을 하면 밤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처음 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끊어서 이제 오전에 출발해서 해 떨어지기 전에 이제 숙소에서 쉬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출발을 해서 총 3일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따끔마을까지 올 때는 뭐 어떻게 온 거예요? 올 때는 이제 자동차를 불러서 픽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도전을 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한번 다녀오면 뭔가를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저희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네. 그쵸. 그 유도가 최고다 그래서 네? 그 유도가 최고다 네 얼떨결에 인정했습니다 네, 제가 네. 유도가 짱이다 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홍성은 안 가본 것 같아요 살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관장님 덕분에 한번 홍성을 한번 놀러 가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올 여름에. 저 놀러 가면은 이렇게 만나주실 의향이 있습니다. 아, 네. 아, 가까운 곳에 해수욕장도 있고 하니까. 아, 네. 뭐 축구나비라도 아직은 제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홍성에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아, 홍성이 횡성으로만 알고 계신데, 횡성한우만 알고 계신데, 횡성한우도 엄청 유명해요. 한우. 횡성한우. 홍성에 바다가 있어요? 원래 있죠. 네. 그러면 횡성으로도 또 유명하겠네요. 그리고? 네, 뭐, 물론, 대하라든지 세조개철이 되면 이제 세조개가 남당이 예, 해산물을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해산물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좋아하는 하는 거 같아요. 고기를 좋아하시죠? 그렇죠. 예, 육류죠. 유도인은 고기만 좋아한다. 아닙니다. 아, 좋아. 아, 그리고, 옆에 계신 관장님도 우리 개그다이버스 스쿠버 팀 1원이세요. 얼마 전에 스쿠버 다이빙 입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초급 단계, 이제 배우는 준비 중이신데, 같이 이제 다이빙 좀 더 배우셔서, 같이 여행 다니고 코로나 끝나면 같이 또 활동을 같이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스쿠버 다이빙에 입문함으로써 본인이 느꼈던 스쿠버 다이빙 느꼈던 그런 기분, 감정 같은 걸 좀 이렇게 얘기해 드려볼 수 있을까요? 처음 스쿠버 다이빙을 접하기 전까지는 사실 남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도전하기가 쉽지 않고 접하기도 더더욱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아, 근데 우리 또 방송님이 그 덕분에 제가 입문을 하고 나서 엄청 진짜 감격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은 진짜 그 영상을 제가 스스로 보면서 감탄할 정도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제가 원래 깊은 물을 좋아합니다. 아, 네, 잠수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 또는 이제 물론 술 안 드시지만 술 같은 것도 좀 안 하시고 자제하시고 다음에 잠수하는 게 그 더 보다 원활하게 잠수가 잘 된다 보니까 그런 건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저희 관원들한테도 언제 시간 되면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꼭 경험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모든 질문이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유도인이시잖아요. 네. 유도인에서 유도를 하신 분들한테 뭐 한마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지. 네. 결국에 체육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유도인 과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줄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갈 거라 생각하면서 항상 용기 내시고 힘내시길 바라시며 그리고 우리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분들 모두 부상 없이 이렇게 여지껏 훈련한 만큼 후회 없는 공개하셔서 이왕이면 좋은 메달까지 획득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약하나마 대한민국 유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